4월 30일에 스테비아 입상과 커피 찌꺼기를 섞어주었습니다. 10일 후에 커피 찌꺼기를 만져보니 약간 따뜻함이 느껴져서 온도계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았습니다. 예전에 커피 찌꺼기와 부엽토를 섞어서 만든 것보다는 곰팡이들이 생기지도 않고 물방울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네요. 그럼 온도는 몇 도나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. 현재 온도계의 온도는 약 21도 정도입니다. 그럼 커피 찌꺼기의 온도를 체크해 봅니다. 온도계를 커피 찌꺼기에 꽂아놓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5배속으로 영상을 돌려봅니다. 5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요. 5분 후에 온도계의 온도를 체크해보니 약 32도 정도까지 온도가 변했네요. 커피 찌꺼기와 스테비아 입상을 섞어서 만든 것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어요. 커피 찌꺼기를 부엽초와 퇴비 그리고 스테비아 입상을 섞어서 거름으로 만들어 보는데 저는 커피 찌꺼기와 부엽초를 섞어서 만든 것이 제일 글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커피 찌꺼기와 부엽초를 섞어서 만든 커피 찌꺼기가 30일 이상 지나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흙과 섞어서 15일 정도 놔두고 작물들에게 거름으로 사용해보고 효능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